이 프로그램은 60년 발효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임영숙의 5분 요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죠. 와인 삼겹살과 굴보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기름하고, 우리 한국의 맛이니까요. 기름을 1스푼 정도 두르시고, 그 다음에 삼겹살은 소금 후추에 간을 거죠. 네. 네, 여기서 지금 우리 삼겹살 맛있게 와인 삼겹살 하는 포인트는요. 소금 후추로 밑간을 아주 완벽하게 하셔야 그 맛이 잘 되죠. 자, 먼저 짠맛을 먼저 드리는데요. 간장을 넣어주세요. 반컵 정도. 자, 그래서 간이 배이도록, 간장 간이 배이도록 지금 여기서 한번 한 10분 정도 여기서 한번 끓여주세요. 네, 어느 정도 간이 배인 후에요. 이제 와인을 반컵 정도 넣고, 적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요. 그 특유한 돼지의 냄새도 없어지고 또 그 아주 고기를 부드럽게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죠. 자, 그래서 다진 사과, 다진 사과 하고요. 그다음에 발효 된장이죠. 이렇게 넣으시고. 요 졸여져서 그 맛이 그대로 있게끔 하시는 이제 요령인데요. 자, 와인하고 간장의 만큼 또 간장 밀만큼 물을 애드해 주세요. 그래서 생강편하고 오늘은 양파 슬라이스 해갖고요. 이렇게. 자, 간이 잘 배이도록 뚜껑을 닫고 여기서 3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생굴보쌈 하시는 양념장을 먼저 만드시는데요. 자, 통깨하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고춧가루. 자, 매운맛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액젓.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고루 잘 섞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맨 먼저 무를 넣어서요. 무에 이제 빨갛게 색도 들고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먼저 섞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을 넣으시고, 그래서 파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미나리, 그다음에 호두. 호두나 뭐 건가류 중에서는요, 잣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건가류를 좀 넣으셔가지고 같이 무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굴 무침을 맛있게 해서 준비해두고요. 자, 그다음에 준비하는 것은요, 또 이렇게 해서 동치미 비슷하게 배추를 절이는데요. 이제 지금 재료 따라서 그 재료 모든 재료를 넣고 이제 담그셔가지고 이틀 정도 발효하시면 돼요. 어유, 정말 맛있게 뽀글뽀글 와인색으로 지금 아주 잘 물렀어요. 자, 육안으로 보다요. 지금 물론 온도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면 이거 잘 익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맛있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죠? 따뜻할 때 그죠?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석화 무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와인 삼겹살과 우리 굴보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 퀴즈. 연어 초밥을 만들 때 단초물은 언제 부어야 할까요? 1번 밥이 식었을 때, 2번 밥이 따뜻할 때. 이번 주 방송 안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sfs@sampyofs.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정답 발표와 다시 보기는 페이스북 샘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따보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